네, 그 다음은요, 아주 밝은 음색으로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무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오카리나 앙상블 팀인데요. 조지훈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아이리스 오카리나 앙상블입니다. 오늘 준비할 곡은요, 붉은 노을이에요. 이문세 님의 붉은 노을 노래 아시죠? 1986년도에 이문세 선생님께서 신집 5집인가? 네, 거기에 수록된 곡이죠. 그런데 이것이 많은 가수분들이 리메이크하면서 특히 빅뱅 팀이 리메이크해서 더 유명해지고 또 천안 사고의 그런 빗댄 그러한 가사를 써서 더 유명해졌던 그러한 붉은 노을 곡입니다. 많은 가수분들, 그 많은 작곡가분들이 재해석을 해서 더 1900년도와 2000년대를 잇는 그런 고리가 되는 그러한 음악이기도 하죠. 그 붉은 노을을 또 오카리나로 또 이렇게 각색해서 멋진 연주 들려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중간에 꽃을 예쁘게 장식하신 분이 조준 단장님이십니다. 이분은 네, 평생 교육원에서 오카리나 수업도 하시면서 또 최우수 지도자상까지 수상하시고 아주 군의의 보배이시기도 하십니다. 보배인만큼 아주 또 모습도 아름다우시죠? 한분한분 보석 같은 분들이십니다. 네, 멋진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리스 오카리나 팀의 단장 조수훈입니다. 첫 번째 곡은 선자 12주년을 맞은 이제 구미일보 이제 우리 기념을 이제 축하하는 의미로 붉은 노을을 저희가 선곡을 했고요. 두 번째 곡은 밤이면 밤바다를 선곡을 했는데 구미 시민들하고 함께 저희가 즐기는 시간을,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카리나 악기로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생소하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는 곡으로 저희가 함께 소통하려고 하니까 함께 같이 이 저녁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 따라 부르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